자, 여기는 이제 그냥 요즘 좀 조회수 잘 나오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전처의 테마파크에 온 남자 2호. 오랜만에 오네 여기. 두 분이 왜 그래요? 남자 2호는 역캠집인 줄 알고 왔다. 자, 여기는 이제 하나 누나 제시분도 아직 조금 있어요. 자, 오늘 뭐 할 거냐면은 하나 누나의 매니저를 해보면 어떨까? 약간 둘이서 성능 대결하는 로봇 청소기들. 진짜 왜? 와, 옷 꾸러지 봐봐. 아, 야. 이누야샤야? 헐, 뭐야 이거? 야, 근데 진짜 식었나 보다. 아니, 전혀 진직한데 한번 거울이라도 본다던가 바로 가버리네. 금강이 거르는 이유가 있었다. 약간 좀 태페미. 아, 어떻게 태페어스 자주 가시더라. 왜요? 어떻게 어? 철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예. 안 떨려요? 뭐 떨려요? 장난 아니야? 이 만나면 떨려요? 씨 떨리나 보네. 미러링의 효과는 확실했다. 영혼 분열아! 어, 저 번호를 왜 알고 계시는? 안 바꿨네? 안 바꿨어? 이건 뭐야? 전남친 팬이야 이거? 투옥살이했던 전남친 흔적. 고양이. 아, 기싸움을 시작하는 남자 1호. 눈치 보세요 대생님.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혼 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몇 달 집 비웠다고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게? 그때 광고 촬영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존나 어색해 둘이? 아니 너무 멀어져 계시잖아요 지금. 가운데 왜? 이거 지금 동서남북이야. 선생님 이럴 거 없는데 유착하지 마시고. 자동 사냥 중인 워리. 매니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집안 상태 보니까 그래도 할 게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젓가락이 두 개지? 존나 맛있게 먹었나 봐. 남자 한쪽을 찾고 있네. 은밀 수사 중이었던 유명한. 뭐야? 집 정리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관계 정리였구나. 아니 근데 잠시만요. 네? 일을 하면 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가. 보수예요? 네? 혹시 정치 쪽으로 가신 거 아니죠? 유석규 대통령님. 아니 안 돼요. 이렇게 왜 이렇게 신났어 근데. 그냥 이 어색한 족 같은 게 궁금하거든. 직관 자리네 여기가. 환승연의 탐방원 열혈 팬. 우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은 거 아무 뭐 쓰레기 줘도 되고. 아니 그럼 일할 맛이 안 나지. 뭘 딱 정해놓고 아. 아예 흔적을 주는 거야? 그는 동기부여가 생겼다. 오늘 왜 온 거예요? 네? 저 님 없었으면 지금 둘 지금 이거 봐요 지금. 역전 재판이 될 뻔했던 컨텐츠. 두 명 매니저니까 네. 편하신 대로 이제 시키시면 됩니다. 일단 아가씨 옷부터 갈아입어 드릴까요? 그게 매니저가 아니라 집사잖아요. 왜 이렇게 편하게. 어?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편하게 좀 오히려 또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원래 이게 제 자리거든요. 어? 오랜만에 여기 누우니까 되게 안락하네요. 사랑방이었던 명소. 어제 아까 보니까 스파이더가 합법 마약을 했었던 남자 1호. 너무 싫어하시는데요? 이혼 사유 리스트에 추가했다. 일단 우리 고양이 충격을 하나 줄까? 어? 우리 둘이 해가지고 누가 또 그래도 너 고양이가 또 아니라고요. 이거 애가 아니에요? 아직도 지그집 안방인 줄 아나보다. 그 예전에 흔적을 다 지웠네요. 여기 남아있는 게 없을걸요? 내심 서운한 남자 1호. 너무 놀라운 게 친구가 고양이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 막 키우고 싶다 해서 쫓아왔어. 아. 미드로 버려진 유미. 이혼하면은 그 재산 분할이에요? 아니 양육비를 안 받아가지고. 양육비 약간 무책임한 아빠네요. 가스라이팅 시전하는 패널들. 어제 아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오는 거 봐. 싫어. 근데 하나님 근황을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의자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거 막 문 열고 누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 누나가 양쪽에 남자 4명을 아니 왜 점점 등식해 남자들이 맞긴 하거든요? 어? 근데 이게 같이 놀다 여자들이 먼저 집에 갔어요. 아 혼자 자연스럽게 아, 남았는데? 아니 아 말고 탄 종료하는 여자 1호. 아 근데 대댕이는 내가 봤는데 진짜 집에만 있더라고. 물체랑 살고 있죠 지금? 저 가끔씩 아가씨만 부르고 무료 쿠폰으로 얻어낸 출장 서비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컨텐츠가 대생이를 약간 질투심을 유발하는 컨텐츠거든요. 후보가 할 일을 이제 대생이가 자기가 하겠다 질투 나가지고 이러면 성공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제 주도해가지고. 네 성공할 때마다 제가 원하시는 음식을 그냥 아무거나 다 말하셔야 돼요. 근데 얘를 질투할까요? 튜토리얼부터 막혀버렸다. 저 딴 거 왜 보는 거예요? 아 저 거요. 제가 사춘기여서 이거 뭐야. 아니 이걸 왜 침대에서 보세요. 침대에서 보는 거예요. 아 네? 아니 단톡방 주범이었던 그녀. 너무 외로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너무 실사하잖아요. 보건 시간대에 잠들었던 듀. 왜 자꾸 떨어져서 계세요? 철장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매니저신데. 오늘도 공대생. 잘못 찾아온 핫소스 유니버스. 액정 안 깨졌어요?
굿! 좋아. 너무 왜 등을 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저걸 이거 내가 안 말해도 될까 그러면? 갑자기 시작된 발레 경연. 아 엄마! 자 그러면은 누구를 시키실지 일단 누구? 마사지를 누구를 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안 맞네. 그렇죠. 왜 혼자 평소 습관이 나왔던 걸까. 하나님이 지명해주자. 지명해. 그도 단골손님이었다. 근데 저도 마사지 잘하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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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실 때 마사지 한 번이라도 해준 적 있어요? 아 있긴 있는데 또 어? 이제 새로운 손의 안마를 받아보고 싶어서 아 뭐? 전문직이시네. 아니야. 야 이거 뭐예요 대생님. 오, 오, 오 근데 진짜 시원한데? 어, 투어 잘해. 음력이 좋아가지고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는 남자이로. 해보세요. 아 하세요 뭘? 아 실수야. 그는 이미 재기불능이었다. 드세요. 둘이 진짜 대화 좀만 해보면 안 돼? 그러면 저는 옆에서 나레이션 넣고 있겠습니다. 네. 실직 위기의 순간. 오직 답답해서 고양이가 오디오를 채워. 카메라 놔두고 한 5분만 대화해보면 안 돼? 아니, 담배 한 대 피고 오자. 아니 아니 아니. 그들의 첫 대화는 무엇일까? 씨발.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여자이로. 홍대에서 네 명을 끼고 놀았다던데. 아이 영화 봤어 영화. 렌체 종료 버튼이 시급한 그녀였다. 편집 좆된 내 시발. 너 근데 이제 나한테 문화를 불러내지 않니? 너 아직 생일 안 지났잖아. 한 달 남았어? 한 달은 무슨 다 다음 주인데. 축하해. 선물 줄 거야? 생일 선물? 너 내 생일 선물 줬냐? 안 준 거 같은데? 카톡도 안 했네. 급하게 제작진이 투입되었다. 내가 최근에 실수하나 한 적 있어. 어? 그 심장문에서 합방을 했는데 네. 우리가 술 먹방을 했단 말이야. 술 게임으로 이성 친구한테 전화 돌릴 게임을 했어. 대생이한테 걸었어? 아니. 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하지 막 이게 전화번호 막 내리다가 누구한테 딱 하고 끊었는데 하면 홀드를 안 하고 이렇게 내려놨다가 나한테 전화가 걸어진 거야. 아, 아, 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련이 아닐까? 부실 공사 중인 오작교. 어? 어? 이러고 물음표가 이렇게 카톡에 하나 오긴 했어. 원래 같았으면 무슨 일이야? 이럴 텐데 물음표 하나는 조금 심한 시간에 전화를 하니까 내가 그때 한 설아 외로워? 나 어디야? 달려 안 돼? 미연 씨 깨주는 대신맨. 아 근데 제가 이제 매니저면 청소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꿀인데 오늘 매니저는? 아 그러면 여기 옷 정리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100피라고요. 100피라고요?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누가 전땅으로 말해? 그냥 먹어! 역시! 못 배운 줄 아네! 강행 돌파하는 남자 2호. 어 왜 남자 옷 같은데 이거? 그거 내 옷인데? 어? 갑자기 시즈 모드 푸는 그녀. 헤어지고 나서 내가 짐 좀 다 갖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거는 옷을 입었다는 건데. 내 친구가 어디 한번 입었어요. 어? 남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와! 와! 갑자기 시작된 탑블레이드 공연.